CCTV 카메라에 찍힌 오묘한 순간들이 담긴 영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무에 뭔가가 있는 것일까요? 남자는 누구에게 이렇게 비는 것일까요? 아, 다 이유가 있었군요. 춤을 춘다고 집주인이 이해를 해줄까요? 쓰레기 언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트럭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축구에 너무 집중한 아빠는 대참사를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남자는 본의 아니게 영양제를 먹게 됐는데요. 정지 신호에 한 운전자가 내려 앞차에서 깜빡 잊고 올려놓은 휴대폰을 찾아 돌려주는 친절한 순간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보고 지나가다니요. 트릭 올 트릿을 하기 위해 이웃집을 찾은 두 여성,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경비원은 본의 아니게 대참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문을 열 수 있는 고양이가 있을까요? 오늘 점심은 굶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은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성은 때아닌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감 표시. 하필 지금 눈이 떨어지다뇨. 남자는 왜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죠? 갈 땐 가더라도 게이트는 놔두고 가야죠. 강아지는 최적의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길이 상당히 많이 미끄러운 것 같아 보이는데요. 남자는 오늘 하루 종일 차에 타지 못했다고 합니다. 배달 기사님은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속한 대처 능력. 뭔가 불안불안한데요. 오늘 장사는 이대로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집이 부서졌습니다. 지금까지 본 크리스마스 장식 중 가장 아름다운 장식일 것입니다. 하나의 가구를 두 개로 나눠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엄마의 힘은 상당했습니다.
코스를 다 실지 못하고 출발을 한 것 같은데요.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남자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거죠? 타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유로운 승자의 모습을 보세요. 신속 정확성을 위해 배달을 하던 기사님은 앞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도 배달 음식을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톨게이트 센서 시스템이 트럭 뒤에 걸려있던 트럭이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은 차량으로 오인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남자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려동물과 산책하다 보면 에너지가 넘치는 강아지들이 많습니다. 댄스 모드 활성화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합니다. 남자도 핸드브레이크 거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추운 겨울 고양이는 따뜻한 곳을 찾아 자동차 본네트 아래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양이는 언제 트럭에 탑승한 거죠?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서 빨리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여성은 바람 때문에 봉변을 당했습니다. 남자는 오늘 정말 운이 없습니다. 저 좁은 공간으로 휴대폰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집 앞에 특별한 손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만들어 놓은 눈사람에다가 옆집 소년들은 경악할 만한 행동을 했는데요. CCTV에 다 찍혔습니다.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는 두 남성, 공은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